진짜 이건 무슨 뭐 과산화수소를 먹는다고? 안녕하세요, 제이입니다. 세상은 넓고 미친놈들은 많으며 별별 헛소리들이 넘쳐나기는 넘쳐나는가 봅니다. 센스에서 다른 의사선생님이 웬 환자가 자꾸 토를 하길래 내시경을 봤는데 허옇게 점막이 다 상하고 12장 일부는 지들끼리 막 붙어버렸길래 뭐 이상한 거 먹었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과산화수소를 먹었답니다. 과산화수소를요. 야, 이건 진짜 너무 어처구니 없어가지고 얘에 대한 부를까? 물어봤는데 모르고 따라한 사람들이 뭔 죄겠냐고 저보고 알아서 잘 설득해보라고. 지금 사실 하나하나 다 뚝배기 까고 아가리 후리고 싶지만 잠시 참아보겠다고 하네요. 이번 시간에는 바로 과산화수소, 이 과산화수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과산화수소는 아까진기 이거 알면 틀딱이죠? 사실 어렸을 적 그리고 애들 뛰놀다가 무릎이나 팔꿈치 이런 데 깨먹었을 때 쓰는 포비돈 요오드용의 속칭 빨간약으로 상처 소독을 할 때 쓰는, 모두가 빨간약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갈색인 용액인데요. 이런 상처에 바르는 소독약 같은 것들, 그런 것들 중에는 파란 통에 담긴 투명한 무언가도 있는데 술 냄새 팍팍 나는 알코올과 오늘의 주인공인 과산화수소죠. 이 과산화수소는 빨간약에 밀려서 잘 쓰이지 않는 소독약 이긴 합니다만 상처 소독을 할 때 피땀가리나 딱지를 싹 녹이고 떼어내서 깔끔하게 닦아주는 역할을 하고 산소가 나와서 소독도 해주는데요. 이렇게 몸을 정갈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이미지에 착안해서 과산화수소는 소독 효과가 있으니까 소독은 역시 디톡스! 그러면 이 과산화수소를 얌얌 쩝쩝 해주면 몸 안에 이 소독약이 돌아다니니까 우리 몸에 독소도 제거해주고 나온 산소 덕분에 나쁜 물질인 암도 잡아주고 당뇨에도 좋고 눈에도 좋고 뭐 하여튼 모든 장기에 다 좋고 아 골라 잡아! 날이면 날마다 오는 만병통신! 야 이제 이 말하는 것도 지겹다 지겨워. 뭐 씨발 미친 개소리질이냐 이거. 정말 어처구니가 없네. 아 진짜 이 새끼들 진짜. 이 과산화수소는 이름값 하듯이 과하게 산소가 붙은 수소입니다. 영어로는 하이드로젠 퍼옥사이드, 즉 물에 산소가 또 붙은 물질이라는 거죠. 물의 화학식은 H2O인데 여기다 과하게 산소가 하나 더 붙어서 H2O2가 되는 거죠. 이 과산화수소는 어거지로 산소를 붙여놓은 형태이기 때문에 사춘기 청소년을 어거지로 잡아두면 넷 비뚤어질 거야 하면서 중2병이 막 도지게 되고 왼손에서 흑염룡을 뿜어낸다 이렇게 소리 지르지만, 사실 아버지의 모근과 어머니의 등골을 크리티컬로 날려먹는 것처럼 어거지로 붙은 산소가 자꾸 탈선을 일으키는데요. 이렇게 탈선된 산소가 바로 뭐다? 너 왜 사자들 엄청 좋아하는 거 있어요? 뭐 활성산소입니다. 활성산소. 사자들이 유일하게 그나마 맞는 말하는 내용이긴 한데, 물론 처음 맞는 말이지만 이 활성산소 어디서 들어본 말 아닙니까? 생로병사의 비밀 같은 거 보면 잘 나오죠. 노화와 세포 손상에 관련된 물질이란 걸요. 기본적으로 과산화수소가 소독 효과를 보인다는 건 균이나 다른 물질들을 변성을 시킨다는 의미인데 그 중심에 바로 활성산소가 있는 겁니다. 이 활성산소는 그냥 무조건 주변에 있는 단백질들을 전부 다 변성시켜버리는데요. 그 왜 이런 사기꾼들 아가리 터는 거 보면 활성산소는 우리 몸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산화작용을 해주는 우리의 만병통치 제품을 어서 처먹어주세요 하잖아요. 그래 뭐 항산화제인 뭐 비타민C, 코엔자임 뭐 다 좋다 이거야. 이거 뭐 효과는 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활성산소 우리 몸에 안 좋으니까 항산화제 먹어야 된다고 광고 때리는 새끼들이 뭐? 소독에 좋으니까 활성산소 덩어리를 들이키라고? 야 인기 끌어보려 별 쌉짓거리 다 해야 되는구나 진짜. 이 새끼들은 지들이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면서 질러대네? 자 그럼 이 과산화수소를 먹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잘 봅시다. 이 활성산소 덩어리가 식도, 위, 십이지장을 통과할 게 분명하겠죠? 그러면 지나가는 점막마다 싹 다 상하는 거예요. 싹 다 상해. 왜 과산화수소를 눈이나 코 같은 데 뿌리지 말라 그러는데 점막이 상하니까 그렇지. 뭐 저 정도니까 괜찮다고요? 내가 진짜 자료 찾아보면서 너무 웃겨가지고 진짜 잘 봐요 잘 봐. 과산화수소를 복용할 때는 항상 증류수에 타서 먹어야 한다, 염소가 전혀 없는 물을 사용해야 한다, 빈속에 복용해야 한다. 뭐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 염소 없는 물을 써야 된다고? 그래? 왠지는 아세요? 그건 바로 과산화수소가 염소가 녹아있는 물, 그러니까 보통 그거는 염산이나 락스 같은 소독약이 포함되어 있는 물인데 그거랑 과산화수소가 만나면 산소가스가 생깁니다. 산소가스가. 그러니까 염소가 섞여있는 물에다가 과산화수소질을 막 해대면 산소폭탄이 나온다는 거예요. 산소폭탄이. 뭐 그러니까 염소 섞인 수돗물하고 섞지 마라. 뭐 그래 이건 이해되는 수준이야 그래. 근데 새끼들은 위산이 무슨 성분인지도 몰라. 위산,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지는 강산성 물질이죠. 염산이에요 염산. 그러니까 이런 쌉질화를 하면 여러분들 위에서 부글부글부글 하다가 산소가스가 저기어 나온다고요. 이런데도 장이 너덜너덜 안 하고 배겨? 우리가 안전하게 염소 소독된 수돗물을 먹지만 수돗물에 있는 염소 함유량은 0.2ppm이에요 0.2ppm. 100만분의 0.2라고요 100만분의 100분의 0.2가 아니라. 그리고 과산화수소 복용표? 뭐 사이비 문서 같은 게 돌아다녀가지고 좀 봤는데 뭔 25방울 같은 소리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있지만 35% 식용 독극물 가지고 25방울로 200ml짜리에다 증류수에다가 타면 0.2% 과산화수소라고. 100분의 0.이라고. 100만분의 0.2가 아니라. 그리고 이걸 뭐 매일 두세 번? 그래요. 35%짜리로 뭐 들이키는 건 아니니까 뭐 바로 죽진 않겠지. 하지만 하루하루 여러분 뱃속에서는 부글부글 산소가스가 쳐기어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활성산소 때문에 장점막이 막 상해. 산소가스가 막 나와서 장이 막 팽창해. 그럼 뭐가 잘 생기냐? 빵꾸가 납니다, 빵꾸가. 빵꾸 똥꾸라니까, 진짜? 이게 이런 과산화수소에 튀겨버릴 새끼들이 10년 주기로 등장하는 거 봐, 10년 주기로. 레퍼토리가 없나? 0.75%짜리 과산화수소로 장을 씻어주면 점막이 닫혀서 구멍 날 수 있는 건 물론이고 장내 모세혈관에 뽀글뽀글 산소방울이 차게 됩니다, 산소방울이. 이게 재수 없이 뇌혈관이나 폐혈관, 심장혈관 쪽으로 가게 돼버리면 공기방울 때문에 혈관이 막혀버리는 가스색전증이 돼요, 가스색전증이. 그러니까 가스 때문에 뇌경색, 심근경색, 그리고 급성 호흡부전이 온다고요. 이건 가스 때문에 생긴 거라서 뭐 혈전용해제? 스텐트? 다 소용없어, 다 소용없어.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속수무책으로 훅 가는 거예요, 훅 가. 그리고 씨발 먹으면 안 되는 거 당연히 관장에도 안 되지. 장에다가 과산화수소 쏴댔다가 장이 다 까져가지고 벽이끼리 막 붙어 들러붙어가지고 잘라내서 수술하는 경우도 있어. 난리입니다, 난리. 그리고 거기에 뭐 트럼프가 말 생각 없이 던졌다가 욕처먹은 적 있죠? 코로나 감염에 소독약이 효과가 있다는데 소독제 같은 걸 몸에 주입하면 안 되냐? 이런 소리 했잖아. 이 미친 짓거리가 바로 그런 짓거리라고. 그런 짓거리 중 대표적인 거 하나가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살균제. 그나마 다행인 건 식약처가 정신을 좀 차리고 이런 쓰레기들에게 철퇴를 내렸다는 건데 처분받은 대상들은 요렇습니다. 그런데 요 회사는 욕처먹고 때려맞아도 그래도 문제없다는 헛짓거리를 하고 다니는데 과산화수소를 식용으로 팔아쳐먹다가 빠꾸 먹어놓고 식품 첨가용인데 식용으로 잘못 썼네, 디힛? 일단 머가리가 없는 소리를 막 해대는데요. 왜 그럼 빙초산도 식품 첨가물인데 원샷하지 그러냐? 식약처 고시를 보시면 과산화수소 같은 이런 제품들을 식품에 사용해도 되긴 돼요. 되는데 안전을 위해서 최종 식품 완성 전에 분해돼서 없어지거나 제거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먹으면 안 된다고요. 이런데도 뭐? 식품 첨가물이니까 괜찮습니다, 이런 개쌉소리를 해대니까 복장이 안 터질래? 안 터질 수가 없어. 아직도 이런 사실을 모르는 건지 아는 건지 뭐 매일매일 뭐 과산화수소 먹었더니 좋아졌어요 같은 뭐 개헛소리들이 난무하는데 절대 따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절대. 이번 시간은 진짜 짜증나는군요. 하여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등쳐먹고 드그쇼핑몰, 약팔이 이런 사이트나 홍보해야 되는 새끼들이 진짜 문제입니다, 문제. 여하튼 만병통치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만병통치약은 없어요. 절대 속지 말도록 합시다. 어휴, 미친놈들 진짜. 어이구, 어이구, 진짜.